안녕하세요, 나무아지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꼭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제 여기 확진자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콩 정성기를 이제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기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섞일 수 있으니까 이건 콩, 이제 검정콩, 진홍콩이랑 콩팥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나물콩. 이거 이제 저 오늘은 이제 제가 메주콩을 많이 안 갖고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주문 들어온 대로 급하게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은 이제 메주콩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꺼진 콩 배출구랑 콩껍질 배출구라는 거 해서 여기 이제 찌꺼기가, 그러니까 기본 찌꺼기가 나오는데 여기 말고도 이 배관을 따라서 저기에도 찌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이거를 꼭 끼워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래야지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빠지니까 껍질 같은 게 빠진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다 보면 자 이렇게 네 개 이제 적혀있습니다. 대중소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콩 크기를 이렇게 선별하는 크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대자 제일 큰 거, 중자, 우리 음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탕수육 대자, 중자, 소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거 나오는데 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거는 잠겨져 있다 하니까 이거는 사용 안 하고요. 일단 스위치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은 여기 보면 콤바인 이제 포대에는 이게 좀 더 단단하고 한데 그 단단한 걸 여기다 걸어주시면 이제 콩이 걸리면서 이게 포대가 걸리면서 콩이 이렇게 배출하는 걸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닫혀 있는 상태고요. 내려주시면 이제 콩이 자꾸 흐르더라고 보니까 내려주면 이제 이게 풀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게 콩을 하면서 직접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계를 미리 설명만 드리고 바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비가 지금 많이 오거든요. 좀 급하기도 하고. 자, 여기는 콩을 붓는 곳입니다. 이제 미리 작업하기 전에 콩을 붓겠죠. 근데 이때는 보면 콩을 이렇게 여기가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콩이 많이 나오면 조금 닫아주고 좀 적게 나온다 싶으면 좀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업하시다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지금 한 반, 제 손가락이 지금 반 정도인데 반 정도 올랐을 때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제 한 라인에 한 3, 반에서 조금 더 한 3분의 2 지점 정도만 나오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콩을 이게 나가는 속도 때문에 자기가 감당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오면 이제 설명을 따로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꼭 물어보세요. 뭐 처음 하시면 처음 하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동 스위치입니다. 이제 번호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시작할 때 누르는 겁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이 순서대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되고요. 근데 끌 때가 좀 헷갈려요. 보니까 여기 1차 정성기 끄고 그다음 벨트 정성기 끄고 그다음 승강기 끄고 선별기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단계로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 순서에 잘 맞춰서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벨트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작 다 하신 거 정선 이거 뭐죠? 탈곡 잘 하시고 그리고 풍구, 제가 풍구를 아직 이거 못 해서 막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풍구도 제가 곧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콩이 남은 거를 이제 로더형 탈곡기를 오늘 찍을 겁니다. 내일, 오늘 비가 오니까 내일 찍어서 또 영상 작업해서 바로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